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아랍 다문화 삶 속의 종교를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볼 부산일보대학교 아랍제어학과 교수 박재양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랍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의상 문제가 떠오를 수 있고요. 여성들은 히잡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여성들, 남성들은 하얀 의상을 입고 있고 터번을 쓰고 있는 남성들, 아니면 사막 이런 것들이 아니면 석유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아랍은 그 옛날부터 그들의 조상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이라는 지역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사막을 가지고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까지,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문명까지도 같이 통합적으로 같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민족들을 우리가 아랍 문화 속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강화한 지역들이 이제 축소돼서, 22개국의 아랍 국가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지도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랍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사막이 있는 지역, 하얀 의상을 입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히잡을 쓰고 있는 여성들, 이런 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런 것이 아랍이라고 생각이 번뜩 들 것입니다. 석유가 나오는 지역. 하지만 사실 아랍은 지금 이 지도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N쪽, 이게 아프리카 대륙인데요. 이 아프리카 대륙에, 이게 이제 아프리카 대륙인데요. 아프리카 대륙의 북부아프리카 지대, 상부지대에 있는 이 국가들하고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우쪽인 시리아하고 이라크까지를 포함한 이러한 강한 지역을 아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랍 국가는 2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22개국이 구성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 바로 아랍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랍의 지역,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들, 그들의 선조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후손들에게 전례를 해줬을까요? 어떤 문화를 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어떤 국가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생성시키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올까요? 바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은 오늘날의 아랍은 어떤 그네들의 선조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림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파라오 문명, 페르시아 문명, 그릭 로마 문명, 비자티 문명,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이 지역에서 생성하고 탄생되고 같이 융합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아랍의 다문화를 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오늘날의 이라크, 시리아 지역의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쪽에 이라크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찬란한 꽃을 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로 쪽은 지금의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스핑크스와 피라미시 있는 국가가 이집트인데, 이 이집트에 바로 파라오 문명의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이란의 페르시아 문명이 꽃을 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변으로 해서 그리스와 로마의 문명, 왜냐면 알렉산더르 대왕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동방원정길에 이집트를 점령하기 때문에, 그때 알렉산더르 대왕이 죽고 그 이후의 문화를 그릭 로마 문화라 그러는데, 그 문화까지도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창시절 때 배웠던 헬레니즘 문화가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해서 하나의 문화에 독특한 문화를 구성했던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릭 로마 시대에 이제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비잔틴 문화, 동방교회가 활성화, 동로마 제국에 의해서 비잔틴 문화가 활성화됐던 지중해변의 국가의 그 시리아, 이집트 지역에 그 비잔틴 문화가 이렇게 찬란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아랍 문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생각해서 이슬람을 떠오르는데요. 이슬람 전에 이 지역에 있었던 문화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파라오 문명, 페르시아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 비즈틴 문화, 비잔틴 문화,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우리가 매스컴이라든가 우리 학창시절에 들었던 이런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아랍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도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이제 짤막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아라비아 반도, 아까 큰 지도에서 봤듯이 아라비아 반도와 유럽이 펼쳐져 있는 지역 지도를 첫 페이지에서 봤고요. 이번에는 아라비아 반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점으로 한 지역을 살펴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이렇게 이슬람 문화가 이제 퍼져나갔지만, 그 전에는 이 주변에 있던 이집트에 있었던 아까 뭐라 그랬죠? 이집트의 피라밋과 파라오 문명이 옆에 있었고, 시리아와 이라크 지대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쪽 이란 지역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페르시아 문명이 있었습니다. 요 파키스탄 요쪽 지대에서는 인도 문명이 또 있었죠. 이런 문화들이 이슬람이 탄생되기 7세기 초에, 이슬람이 탄생되기 전에 벌써 이 주변에는 이러한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찬란한 문화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죠.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가 그 당시에 아랍 문화, 지금의 아랍 문화의 원조, 지금의 이슬람 문화의 뿌리인 그 사막,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생각할 때이 지대는 사막지대였고, 베두인,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고, 이네들의 먹거리는 어떻게 찾았냐면 카라반, 그러니까 대무역상인을 끌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상인을 해서 아시아, 뭐 실크로드길로 해서 그 옛날에는 쿠웨이트에 거쳐서 이게 제다까지, 지금 제다, 여기가 이제 메카인데요. 메카, 메디나 이런 거고, 그 위에서 요 알레포까지, 알레포에서 이제 비잔틴의 수도인 이스탄불, 오늘날의 이스탄불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여기서 알레포가 동서양의 문화 교류인 실크로드의 귀착점, 여기서 다시 또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도, 우리가 아랍의 그 사막과 베두인과 카라반으로 먹거리를 찾고 있던 이 아랍인들이 이 주변 국가인 찬란한 문화,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문화, 이쪽에 파라오 문명, 피라미드, 스핑크스 문화, 이쪽에 이란, 페르시아 문명,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지낸, 그 문화는 항상 역과 충돌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흡수하고 같이 문화를 탄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화를 가지고 탄생된 것이 이 아랍 문화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막에서만 나온 이런 문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는 이런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첫 페이지에서 첫 번째로 돌아와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은,
이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아랍 국가인데, 여기가 아랍 국가인데요.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란은 이제 빼고요. 거기까지가 이제 모로코, 뭐 이렇게가 아랍 국가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 국가인데,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의 국가에 이쪽 이집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에는 페르시아 문명, 이쪽에는 인도 문명,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융합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왔죠. 그 다음에 나중에 비잔틴, 그리스, 로마 이쪽에서 이게 지중해 변이죠. 이게 지중해 변에서 탄생돼서 터키의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에서 비잔틴 문화, 동방교회가 이제 동로마 제국의 동로마 제국의 영향을 또 받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 이 아라비아 반도의 지역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이런 문화를 찬란한 고대 문화를 가지고 탄생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탄생된 것이 이런 앞에 그런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지금의 아랍의 대다수 국민들의 90% 이상들이 이슬람을 종교로 갖고 있는데요. 그 밖에 그 전에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에 유태계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네들이 선조들이 믿었던 그런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랍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지금 이슬람교를 받아들였죠. 그 전에 그 문화에서 이슬람교가 7세기 초, 그러니까 610년부터 632년까지 이게 그이 무함마드가 사도 무함맛이 이제 전파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 이슬람. 그게 그러므로서 그때부터 7세기 중엽부터 이 주변이 아랍 국가가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정복을 나가고 또 정복을 나가서 그들 문화를 또 그쪽의 문명 문화, 그러니까 이슬람은 사막지대에서 탄생됐기 때문에 사막 문화가에서 문명인이 살고 있었던 그런 비잔틴 문명권, 그다음에 파라오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비잔틴 문명권, 그다음에 시리아 이라크 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비잔틴 문명권, 그 다음에 페르시아 문명, 이런 것들을 이슬람이 팽창하면서 같이 융합하고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랍 하면 아랍 문화의 탄생이 바로 이슬람 문화가 바로 오늘날 메카, 아까 이 메카는 한요 정도 지대인데요. 요 정도 지도상에서 저가 말씀드리면 메카, 제다와 메디나 요 사이 정도에 이제 메카가 있는데요. 요 정도에 메카에서 이제 이슬람이 탄생돼 가지고 이 주변이 아랍 문화의 이제 뿌리가 되는 이런 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그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그 비잔틴 문명, 아주 찬란했던 비잔틴 문명을 정복해 들어와서 그네들이 또 이슬람교를 거기 살고 있는 토착인들이 이제 이슬람교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또 이슬람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 믿고 있었던 거대한 교회들을 기독교의 그 성전, 그 당시에 교회들이 이슬람 회교당으로 이슬람 무슬림 마스짓으로 이렇게 모스크로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의 이 그림은 시리아에 있는 오마이야 모스크입니다. 그 전에는 여기가 기독교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또 중세 시대에는 아빠스 시대에는 또그 학자들을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정복을 들어가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학자들을 왕이 초대 술탄이 지배자가 초대를 해서 그 베이트 히크마라는 지혜의 집이라는 곳에서 학자들이 연구하게끔, 그러니까 먹거리에 고민 없이 그냥 연구만 몰두하고 그 책을 쓰면 그 책의 무게에 맞고 금은보화로 바꿔줬다 그러죠. 그래서 다양한 그 인재들을, 그러니까 이슬람이 주변에 팽창, 그 쉽게 여러 지역으로 팽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인재 등용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랍인만, 초기에는 우마이야 왕조라는 그런 초기에는 그 아랍인들이 우선시되고 아랍인들을 우대했지만 그 이후의 왕조에서는, 아빠스의 왕조에서는 모든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은 다 평등하다 그래서 그 피지배인들과 지배인들,
관계없이 우수한 인재들은 다 고용 등용을 했습니다. 등용을 하고 특히 학자들은 우대를 해서 그 인종에 관계없이 학자들을 등용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자 스타일이 다 틀리죠. 예, 그 의상도 틀리고 이런 의상 이런 것들은 바로 이 학자들 그룹인데요. 이 지혜집에 이것들 갓 지역에서 모여온 유명한 학자들이 그 학자 그룹이 구성돼서 이들이 또 다른 그런 문화를 창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기독교와 같이 혼합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부수지 않고 거기에 해체를 해서 그냥 해교당으로 쓰는 게 지금의 터키의 소피아 사원 같은 데 가보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가보실 기회가 계시면 한번 가보시면 소피아 사원 같은 데 가보면 그 해체됐다는 그런 흔적이 남죠. 그 교회를 부수지 않고 그걸 다시 해교당으로 해서 그들의 문화를 다시 재사용하는 그래서 그렇지 흡수하고 융화하는 이런 정책을 사용했고요. 오늘날에 이거는 아부다비에 있는 모스크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슬람이 점점점점 이 지역에 21개국에 이제 퍼져나가는 그 아랍 문화의 이제 그 뿌리를 갖게 되는 이런 계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제 살펴보면 아랍 문화가 이제 팽창하게 되는데요. 지도상으로 설명되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아주 도움이 될것 같아서 지도를 다시 한번 펼쳐보면 여기가 아까 설명드렸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이제 팽창에 들어가는데 아까 이쪽 지대에는 무슨 문화가 있었다 그러죠? 요새는 바로 문명, 이쪽 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에는 이란, 페르시아 문명, 이쪽에는 인도 문명. 이 노란 부분은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무슬림은 아니지만 이슬람교가 그래도 그 다수 포진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 지배했던 지역이고 지배했던 그 파키스탄, 인도 쪽. 그다음에 이런 지역들에 이제 팽창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막에서 유래된 사막에서 탄생된 이슬람교라는 그런 문화가 이슬람 문화, 아랍 문화가 주변의 그런 선진 문화, 그런 고대 문화에 가지고 있었던 문화 지역으로 이게 팽창해 가는 과정이죠. 이런 이렇게 팽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토착민이 믿고 있었던 이런 그런 문화를 다 존중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팽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널리 이슬람이 팽창해 나가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탄생된 것이 바로 이 아랍 국가입니다. 아랍 국가는 22개국의 아랍 국가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의 아랍연맹은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데요. 이 카이로에 있는 아랍연맹 국가들의 구성을 보면 지금 지도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북풀아프리카 지도에 그 북부지대의 국가들하고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 쪽의 국가들이 바로 이 바로 지중해변을 끼고 있죠. 이 국가들이 바로 아랍연맹 국가며 아랍 국가들이며 아랍 문화, 아랍의 다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똑같이 다 그런 그 이런 그뭐 이런 종교적으로나 그런 문화적으로나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학파들이 여러 학파들이 있어서 이슬람교도 4대 학파가 있어서 그네들이 믿고 있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도 예배 방식이 약간씩 틀린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다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랍이 팽창 아랍 문화가 이슬람 문화가 팽창하면서 이 토착, 이 문명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통치했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들의 문화를 이렇게 파괴시키지 않고 이렇게 정복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그네들이 토착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예를 들면 점을 친다든가 예를 들면 아랍도 지금도 오늘날에도 그 청춘 남녀 그이 집안이 틀린 경우에 결혼을 시킬 때그 신랑 신부의
새 신랑, 새 신부가 될 사람들의 그 사주, 그러니까 사주를 보는데요. 사주를 별자리로 봅니다. 그 점을 쳐서 그 별자리로 해서 이 사람들의 그 우리식으로 그 궁합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결혼을 시키는 이런 집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런 그 이는 이슬람교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지 몰라도 이집트에는 있고 리비아는 없을지 몰라도 알제자리에는 있고 이렇게 해서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토착 민속 신앙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융화하면서 이렇게 그 번창하게 됐던 것이 이슬람 아랍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문화가 여러 가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국가들이 분리가 돼서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22개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 옛날에는 오스만 왕조 시대까지만 해도 이한 국가로 이제 통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국가로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서 1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그 메카, 여기가 메카인데요. 이 메카를 그 관리하는, 그러니까 성지를 관리하는 이런 국가가 오스만 국가로 해서 지금의 터키가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체 국가들이 하나의 국가로 통칭되어 있어서 이 국가에서 왕래가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이런 왔다 갔다 했던 그래서 문화가 같이 교류를 했던 이런 것들을 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또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단편적으로 아까 아랍하면 떠오르는 사막과 석유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주변에 문명을 가지고 있던 국가들도 많이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조상들의 피를 이어받는 것이 오늘날의 그 아랍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테프리에서 저거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여러분들이 잊어먹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떤 구조로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랍하면 아까 늘쭉매 페이지마다 말씀드렸듯이 메소포타미아, 파라오,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이런 그 문화들이 형성된 것이 형성된 지역에 비잔틴이라는 그런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그 지역의 주중해변에 동서양의 문화를 같이 융합 발전시키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했고요. 이 속에서 다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이슬람 아랍 문화가 탄생, 사막에 있던 베두인들의 그런 그 종교, 그 이슬람 문화가 탄생돼서 이루어졌는데 이들 아랍 문화가 탄생된 그런 백그라운드, 그 뒤에 있는 그런 문화들인 아랍 문화의 뿌리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거가 아닌 그 전에 가졌던 문화들.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 파라오,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비잔틴 문화 이런 문화들을 다 가지고 아랍 문화가 출발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7세기 중엽부터 해서 주변으로 팽창돼가면서 아랍 문화는 다문화로 해서 이렇게 퍼지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종교를 보면 다문화 속에 이런 다문화 속에 유신 종교가 이제 탄생됐는데요. 그래서 초기에는 유대교가 이제 탄생됐고요. 유대교가 그 뿌리를 그 아랍 전역에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 문화를 가지게 됐고요. 지금은 이두 종교와 바탕으로 해서 이슬람교가 이제 다시 이 지역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지금의 아랍 민족들, 지금의 아랍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다수 아랍 국가들의 그 국민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그래서 약한90% 이상, 9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90% 나머지 10%에서 기독교와 유태교 아랍인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적인 본인들의 종교가, 이렇게 유래되어 있는 지역이 또한 아랍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신 종교로 또 이런 다문화, 자기네들의 종교들을 그 지탱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꿋꿋이 지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지금의 아랍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랍 문화, 지금의 이제 아랍 문화는 어떤 식으로 이제 뿌리를 갖고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막에서 출발한 베두인 문화이기 때문에 이 베두인 문화가 바로 이 이슬람 문화를 탄생시켜서 이슬람 문화가 주변에 있던 문명 국가들하고 충돌을 해서 팽창을 이루어주면서 영토 확장을 해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명 충돌에 있어서는 이슬람 사망의 종교인 사망에서 탄생된 이슬람 문화가 무슨 문화와 융합되냐면 바로 이 지역의 문명지대에 있던 비잔티 문명. 근데 비잔티 문명은 그 전에 아까 앞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문화를 융합하고 탄생됐나요? 바로 메소포타미아, 파라오, 그리스, 그다음 페르시아 문화, 그리고 로마 문화 이런 것들을 그 기반으로 해서 비잔티 문화가 탄생된 거죠. 그래서 이슬람 문화가 이런 비잔티 문화 지역에 들어오면서 또 이런 문명 충돌을 일으켜서 그러다가 다시 또 이런 그 비잔티 문화를 같이 있었던 지역을 통합하고 팽창해 가면서 다시 오늘날에 그 세계대전 이후에 또 신아랍 문화, 그래서 서양 문화가 다시 들어오는, 그래서 그 서양 문화를, 이런 문화를 같이 또 아랍 문화로 소화시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랍 국가는 그 옛날 시대 때부터도,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페르시아 문화 때부터도 주변 국가들의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 침략을 받았지만 그것을 융화하고 싸우는 것도 싸우기도 했지만 또 지면은 빨리 그것을 소화해서 융화하면서 유연하게 문화를 흡수해가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온 나라가 바로 이집트 파라오의 후손들인 이집트 국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슬람이 들어와서도 또 노예병을 중앙아시아에서 끌고 오면서 그쪽에서 노예병을 사왔죠. 사와서 또 노예들이 또 왕조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런 왕조를 건설할 때또 그네들의 왕조를 또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래서 같이 융화하고 같이 문화를 흡수하고 이런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차후에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랍 문화의 뿌리,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하자면 아랍 문화의 뿌리는 아랍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 지역이라는 그 지역,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사막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런 지역, 사막, 석유, 모래, 카라반,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들이 단순히 거기에서 팽창돼서 그 문화가 아랍 문화의 뿌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문화가 그 주변, 그 앞에 있었던 문화, 선문화들, 예를 들면 이집트에 있었던 파라오 문명,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그 바로 전에 있었던 비잔티 문화, 그 다음에 시리아, 이라크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화, 그 다음에 지금의 이란에 있었던 페르시아 문화, 이런 문화들을 그 기반으로 해서 탄생된 비잔티 문화 앞에 바로 이슬람 탄생 전에 있었던 문화와 같이 융화하면서 그들의 토착 문화를 같이 흡수하고 자기 문화로 이렇게 융화시키는 거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면서 살아온 문화가 아랍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하게 우리가 뭐 이슬람 그러면 아랍 하면 사막, 모래, 석유 이것만 떠오르시면 안 됩니다. 그 주변에 그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변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변 국가에 있는 국가들만 아랍 국가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집트, 뭐 이라크, 시리아 이런 국가들도 아랍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고대 선조들의 문화도 같이 다 전려대로 내려와서 그것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한 것이다. 이렇게 다문화를 형성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다문화의 꽃을 이제 피우게 된 계기가 바로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이슬람이 팽창하면서 그 지역, 토착 지역 문화와 아랍 문화, 여기서 아랍 문화라는 것은 바로 그 사막 문화죠. 그 아랍 문화,
하는 그 사막 문화와 토착 문화와의 충돌을 일으켜서 그런 하나의 그 문화를 또 생성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인종과 종교의 차별 없는 정책을 수용했다는 정책을 폈다는 거죠. 그이 지배계급인 아랍 문화 지배자들이 주변에 있던 선진 문화를 점령하고 비잔틴,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를 점령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믿고 있던 종교들은 인정을 하되, 물론 뭐 세금을 더 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믿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종 차별 없이, 그 다음에 종교와 관계없이 그들의 우수한 인재들을 발탁하는 이런 정책을 썼다. 그래서 인종 차별 없는 정책을 썼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그네들이 가지고 있던 사막에 있었던가 이 문명 제도라는 게뭐 이렇게 직제라든가 군사 편제라든가 예를 들면 행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암기에 의존하고 문서화보다는 암기에 의존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한 반면에 이쪽도 그 당시에 비잔틴 이쪽의 문명들은 그런 그 문명들이 쓰였던 정책적인 것들 그 우수한 정책들 기록이라든가 이런 우수한 정책들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수용을 했다는 거죠. 수용을 해서 그 문화를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이집트에서 좋은 문화가 있으면 그 문화를 흡수를 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다 주변 그 이슬람 지역, 아랍 지역에 다 퍼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인종 차별이 없다 보니까 다문화 속에서의 인재가 이게 많이 탄생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네들이 바로 또 연구를 해서 또그 찬란한 또는 아랍 문화를 또그 학문적으로든가 다양한 분야의 그런 학문들을 또 이렇게 발전시키는 이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변 타문화 수용 및 차별 없는 인재 우대 정책을 수용 우대 정책을 썼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 이런 주변의 다문화가 더 찬란한 이런 문화를 가지게 된 계기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찬란한 문화를 가졌길래 저가 이렇게 말씀드렸냐 하면은 유럽이 중세 시대 때는 암흑기였습니다. 암흑기에 르네상스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그때 유럽의 암흑기에 이 아랍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양한 인재들을 다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런 인재들을 등용해서 차별 없는 정책을 해서 학문이라든가 여러 분야의 그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뤘냐면 베이틀 히크마라에서 지혜의 집에서 이뤘죠. 지금의 바그다드에 지혜의 집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바그다드에 뭐가 아빠스야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가 아까 22개국 아랍 지도 보셨죠? 그 전체를 다 통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통괄하고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인재들이 그쪽으로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인재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자 쓴 사람들이 다 틀리죠. 이게 보십시오. 인종들이 다 틀리다는 거죠. 이게 모여서 그냥 학문적인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의학, 그러니까 해부학이라든가 그다음 오늘날의 수학,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금의 아라비아 숫자, 그다음에 우리가 십진법을 쓰죠. 십진법을 개발한 사람 누구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천문학, 그다음에 화학, 기하학 등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발달됐다가 암흑기에 다 사장된 것을 이 아빠스야 왕조인 중세 시대 때 아랍 지역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번역을 하고 그것을 학문으로 더 체계화 있게 발전시킨 것이 바로 이 아랍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 정책을 쓰는 관계로 다양한 인재들을 고용한 정책으로 이런 그 문화들이 이런 찬란한 문화들이 꽃피어서 이 문화가 바로 유럽의 르네상스의 토대를 되는 이것이 다시 역으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르네상스 운동의 토대가 돼서 이렇게 그 유럽이 발전하는 이런 계기를 만든 것들이 바로 이 또한 아랍인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그 아랍인들이 뭘 했길래 이렇게 그 찬란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유럽하고도 지금 유럽하고도 굉장히 좋은 관계에 있는 것 같이 치면서도 또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랍인들이 또한 그뭐 비잔티 문명 때 십자군 전쟁 때뭐 아랍인들하고 전투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왜곡된 이런 정보로 인해서 아랍인들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이렇게 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이거 찬란한 문화가 또 유럽이 받아들이고 유럽에 있던 문화가 예를 들면 파르시아 파라 문명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유럽에 영향을 끼친 거 아니에요. 지금의 아랍 지역에 있었던 그런 문명들이 유럽에 끼쳐서 유럽의 그리스나 로마 문화가 왔고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문화가 다시 또 아랍의 영향을 끼쳤고 또 아랍의 문화가 다시 또 유럽이 암흑기에 또 문화를 발전 이어서 발전시켜서 그것을 다시 유럽의 르네상스에 영향을 끼쳐서 그래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렇게 문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런 오늘날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서 학자들 그룹에서는 유럽에서도 아랍의 이런 역할들은 존중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금의 시대에는 이런 종교적인 것들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제 약간의 이제 두려워 반목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게 문화적인 교류는 옛날부터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끼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중세 시대 때그 거치면서 또한 이제 어떤 문화 그 당시에 앞에서까지는 그냥 자국이 가지고 있었던 고대 문명이 유럽에 영향을 끼쳐서 그 유럽의 문화가 발달돼서 다시 이렇게 아랍 지역에 돌아와서 또 아랍 지역에 있었던 문화들이 또 다시 유럽으로 전래되는 이런 형태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또이 아랍 지역은 또이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시아 문화와 또 충돌을 했습니다. 아시아 문화. 왜냐면 징기스칸 후예들이 몽고가 또 침입을 해서 유럽 이 아라비아 반도 그 지금의 아바스야 왕조인 바그다드, 이라크 지역과 이런 시리아 지역까지도 들어가서 점령을 했고요. 북부아프리카 지역은 점령을 못했고요. 이런 지역까지도 침투해서 또 이제 그 영향을 끼쳤던. 근데 그 전에 벌써 그이 중앙 그 당시에 중세 시대 때 이제 찬란한 문화를 꼽히다가 아바스야 지역도 말기 정도에 이제 여러 왕조들이 이제 탄생되는데 주변에. 그때 이제 왕조들이 자기네들 노예, 자기네들 개인 병을 왕조의 군사를 키우기 위해서 아주 중앙아시아에서 노예 병사를 이제 노예로 이렇게 사옵니다. 그게 이제 맘룩이라는데 맘룩이라고 그러는데 이 맘룩들이 이제 또 지금의 이집트, 파라오 문명 지대를 또 지배를 하죠. 지배를 해서 그들이 맨 처음에 노예로 왔지만 그들의 그 지배자였던 그 왕조를 점령을 해서 왕조를 건설해서 또그이 마물록 왕조로 해서 또 번영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또이 중앙아시아에 있던 아시아 문화가 또이그 아랍 문화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래서 문화가 다시 또 문화 충돌해서 문화가 흡수를 하는 융화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또그 와중에 또 몽고에서 금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기스칸 후예들이 바그다드를 점령을 해서 그 당시에 아빠스야 왕조를 점령하는 아랍 지역을 점령해서 또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의 후예들이 이란국이라는 국가를 또 건설을 해요. 지금의 바그다드와 이란 지역 쪽에 이란국이라는 건설해서 또그 문화를 아랍 문화와 아시아 문화를 또 혼합하는 이런 문화를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문화를 격퇴한 것이 또 맘룩인들이 또 몽고를 격퇴해서 몽고가 퇴각하는 만약에 그때 맘룩인들이 몽고 군대를 격퇴를 안 했다면은 아이잔 루트 전투인데요. 그때 그 격퇴를 안 했다면 지금의 피라미드과 스핑크스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몽고는 그 당시에 지배를 들어가면서 다 불태웠기 때문에 저항하는 그 민족들, 국가들은 불로 다그 지역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다 사람도 죽이고 다 없앴기 때문에 잔인하게 하기에는 이제 손이 뭐 바다였죠.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초토화될 수 있었던 것이 그 아이러니하게도 중앙아시아에서 사온 노예들이 건설한 이집트의 맘룩인들이 그 몽고군을 격퇴해서 몽고가 퇴각을 합니다.
당시에 뭐 칸의 후예를 뽑기 위해서 또 퇴각하는 것도 주력 부대는 또다 몽골로 이제 다 되돌아갔고 이런 그 영향이 있어서 쉽게 뭐 승리를 할수 있었다고 그러지만 아무튼 이러한 그 유래를 가지고 격퇴해서 아시아 문화가 또이 아랍 지역에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집트에 나중에 코로나가 다 끝나고 이제 여행을 갔다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이집트에 가시면 이집트의 우리처럼 이렇게 동양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비슷한 우리와 비슷한 형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네들의 선조가 그네들은 바로 마무르기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이제 그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또 물어보면 너의 선조가 마무르기다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가 인종적으로 는 우리와 거의 비슷한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무슨 문화가 들어오냐면 바로 이 근대 서양 문화가 이제 도래를 하는 거죠. 이 지역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다 끝나고 이 지역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또이 이집트 지역, 그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지역, 아빠스 그 오스만 제국을 이제 점령을 해서 오스만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통큰 이슬람 국가를 이제 쪼개서 독립을 시키죠. 그 독립을 시켜서 그것이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또 영국과 프랑스가 또 이쪽 아랍 지역에 그 아랍 문화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영향을 끼쳐서 그 서양 문화까지 또 이렇게 근대 문화인 유럽 문화까지 이렇게 다시 흡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오늘날의 아랍과들입니다. 그래서 아랍 문화는 이렇게 아주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거쳐왔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륙이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고 또한 그 지금까지 1400년 동안 꿋꿋이 그 이후에 이어져 있는 이슬람 문화는 꿋꿋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 꿋꿋이 내려온 이슬람 문화 이에 이제 근대 문화들이 그 영국과 프랑스 문화들이 다시 또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융화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뿌리인 1400년 동안 이어온 아랍 문화의 다 문화 속에 종교인 이 아랍 문화의 그들의 종교의 대다수의 아랍인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교는 꿋꿋이 지탱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랍 문화에 있어서의 종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랍 국가의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교를 토대로 해서 이슬람교 전에 있었던 종교들, 유태교, 동방교의 꼽티교, 지금 이집트의 꼽티교, 그리고 동로마 제국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 정교에서 그 전래된 이런 종교를 얘기하는 꼽틱 종교, 그다음 그리스 정교, 유태교. 그 다음에 기타, 뭐, 기독교, 우리처럼 개신교들도 있고요. 이런 그런 그 신자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가. 근데 극소수지만 대다수는 이렇게 원을 그린 것처럼 이슬람교를 주 종교, 대다수의 국민들이 믿고 있고요. 그 밖에 꼽틱, 이집트만 해도 한10% 정도는 꼽틱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유태교, 아랍 유태인들도 있습니다. 유태인들, 그리스 정교, 그 다음에 기타 종교.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이제 뭐 이거 그림에 보면 이건 사원이니까 이슬람교고 이건 꼽틱 기독교의 카이로에 있는 무알라카 매달려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캐트린 수도원이고 동방교회죠. 요거는 시나고고라 그래서 유태인 해교당입니다. 유태인 해교당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종교들이 오늘날 이집트에 있는 종교들인데요. 요 밖에 이제 뭐 극소수의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집트를 방문하고 혹시라도 성지 순례를 가시면은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이 이집트에서 이슬람교, 그다음에 기독교, 동방교회, 그다음에 여기 동방교죠. 그리스 정교계인 교회인데 여기 보면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죠. 시내산에 그 올라가는 길에 있는 캐트린 수도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올드 카이로 쪽에 있는 시나고고, 유태인 회교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랍 문화의 종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바로 이슬람교의 대다수의 국민이 이슬람교를 주교로, 주 종교로 해서 대다수 국민 종교로 해서 그 외에 꼽틱, 기독교, 그리스 종교, 유태교, 그다음에 기타 종교 이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믿고 있는 네 개, 아랍인들이 믿고 있는 그 여러 종교 속에 그네들의 특징을 보면 종교에서 그네들이 우리가 분명 알고 있는 통과의례, 그러니까 출생, 결혼, 장례, 제사에 대해서도 아랍 사람들은 자기네 종교에 맞게끔 이런 그 관혼 상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이렇게 그런 이런 그 통과의례식은 이런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지켜오면서 그 다음에 큰 아랍의 큰 틀에서 같이 융화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랍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아랍 사람들은 이제 출생할 때 이제 우리는 이제 100일 잔치를 하는데요. 아랍인들은 7일 잔치를 합니다. 7일 때 수거 잔치를 하고 이때 이슬람교인들은 이런 그 수바 축제를 하는데요. 이 수바 축제를 기독교인들도 같이 수바 축제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또 아랍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세례받는 거죠. 애기를 대고 여기 이제 기독교인들 이집트에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아랍인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토착 신앙에 근거해서 그 이슬람의 공부에서도 있고 탄생됐을 때 알라와크바르라와크바르선나인단가 이까마 이제 기에다 이렇게 해주는 경우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것들은 토착 신앙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 이제 곡물을 이렇게 뿌려서 일곱 가지 곡물을 뿌려서 그 아기가 번창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기가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이라든가 이게 세뭉치로 이렇게 옆에서 한번 두드리는 거. 여기도 이제 두드리고 있죠. 이렇게 민족 신앙이, 이건 민족 신앙이기 때문에 종교를 떠나서 이것은 전례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애를 가운데 두고 향을 피워서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악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출생 신앙으로, 출생에서 통과의례로 하고 있는 행사고요. 그래서 종교와 관계없이 이런 문화들이 같이 융화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장례의식하는 것들도 이렇게 거의 8호 시대 때 이렇게 장례의식하는 그런 그 모습들도 있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또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다 장례의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게 이제 이슬람교에서 이제 장례의식을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사막에 이렇게 그 염도하고 이렇게 모스크에서 이렇게 같이 간을 이제 친척들이 이렇게 간을 들고 그 다음에 장례식은 이제 나중에 그 아랍인 이슬람교에서는 24시간 내로 그 피가 마르기 전에 고인을 그 묻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하고요. 일찍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친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못 올 경우를 대비해서 그 일주일이라든가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장례식을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치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지내서도 이렇게 그 묘지에 가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드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이제 기독교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 속에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랍가족의 이제 이 특징은 뭐냐면 아랍가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도 그렇고 꼽틱교도 그렇고 그 밖의 종교도 그렇고 가문, 가족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을 지탱하는 그 가문의 뿌리를 지키는 이런 것에 굉장히 그 민감하게
얘네들은 온심을 다해서 이그 가족과 가문을 지키도록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명예살인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건데요. 아무튼 가족 가문의 중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이제 개방돼서 그랬는데요. 그 옛날에는 우리도 남성 중심 사회에 있듯이 아랍은 남성 중심 사회로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네들도 어른을 존경하고 어른을 존경합니다. 정나도.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가족과 가문을 중요하다 보니까 근친 결혼이 이제 많이 이제 성행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그 가문이 가졌던 재산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친들끼리 사촌들끼리 이제 결혼하는 경우가 그 흔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근친 결혼의 이제 폐해성이 더 많이 피해가 더 많다. 그래서 의사들과 이제 좀 도해져 있는 그런 가족 그 가문 가족들은 이게 타 가족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전통적으로 근친 결혼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문이 가지고 있던 재산, 왜냐하면 결혼할 때 마하르 지참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지참금이라는 것이 이 가족끼리 할 경우에는 그것이 그 가족의 그냥 같이 재산으로 공동 재산으로 이렇게 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는 거. 그다음에 특이한 것은 아랍 가족들에게도 장모의 파워가 셉니다. 우리도 이제 장모 파워가 센데요. 그쪽도 장모로 인해서 결혼이 파혼이 되는 이런 경우도 볼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장모가 사위의 그런 그 일에 아주 간여를 많이 해서 딸을 보호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골에 가고 이렇게 딸이 많은 집안은 딸을 보내지 않고 아버지가 부모가 재산이 좀 많은 경우에는 딸을 집에서 같이 살게 하는 거죠. 한 가족이 한 건물 안에서 살게. 그래서 사위를 대리사위를 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랍 가족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아랍 다문화 속의 종교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그 지금의 아랍 문화, 이슬람 문화를 가지게 됐는가를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쓱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적인 거, 이게 통가울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그네들의 아랍인들의 문화 속에 있는 그런 그 통가울에 그다음에 그들의 가족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아랍 다문화 속의 종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한 말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의 인사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랍 어느 국가를 가고 아랍 사람 어느 사람을 만나도 종교와 관계없이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살라무 알라이쿰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그러면 응답은 와 알라이쿰 살람, 와 알라이쿰 살람. 다 인사말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네, 감사합니다.